이상하게 시작하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뭐 환경, 관광, 문화, 보유 여러 가지 이천시의 정책들 아마 시장님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고심하실 때 정책들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시민분들께 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사전에 좀 여쭤봤어요. 우리 시장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바람들 어떤 게 있을지 온라인으로 물어봤는데요. 시장님, 어떤 얘기실지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까 이야기를 통해 조금 알 것 같은데 이 질문 보고 어떠신가요? 우리 시민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우리 인천 시민들이 불편함을 잘 참으셔요. 근데 앞으로는 참고 마셔요. 이제 택시가 안 와도 뭐 여기 민원 내는 사람도 없고 응? 우리 발이 없잖아요 지금 발이 뭐 어두워도 어둡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서울도사니까 어두워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내가 어둡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내가 어둡다고요? 네, 시내가 시내 시내가 근데 이제 버스나 택시의 그 저기 헤드라인 이거 보고 많이 쉬워서 그런지 그게 진짜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둡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게 너무 어둡다. 시내도 어둡고 어디 가도 꼼꼼하다. 또 학교 주변도 꼼꼼하다. 이런 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LED로 가로등을 싹 교체하고 또 가로등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이제 새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그 시내가 어두우면 음면적으로 더 어둡겠죠? 그래서 밤에도 좀 섞지 않고 문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콜 먹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히나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서 싹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골목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골목길을 어떻게 갈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가로등도 가로등이지만은 범죄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거니까 그리고 학교 주변 포함해서 CCTV도 더 설치할 거고 또 인사시대 즉시 대응을 가능하도록 지능형 관리 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안심하고 등하교를 하고 통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추가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요즘에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뭐든지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어떤 앱인가요? 아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시스템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모든 인제는 스마트폰으로 소환하는 사진 뭐 사진도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이런 신고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통 아까 제가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참 많이 참으신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 비 오는 날 택시를 타라고 해다가 택시를 보고 못해서 웃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제가 걸어왔는데요. 이게 너무 이게 시정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감동을 줬어요. 이게 부정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시민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택시 대책회의라고 했는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 힘드니까. 그리고 밤에는 이제 사고 날 오염이 있으니까 또 들어가시고 비 오는 날 들어가시고 눈 오는 날. 그러면 시민들은 발이 없죠. 동동 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DRT라고 해서
수요 공급형 그 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뱀만 깔아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운동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되는 뭐냐면 내가 여기가 지금 인천시청이에요. 인천시청인데 인천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앱을 통해서 인천역을 딱 찍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 인천시청을 찍어야죠. 출발 내가 서 있는 지점을. 그리고 인천역까지 갈 때 인천역을 찍으면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똑같은 노선으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왔지 앱에는. 그러면 요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실어요. 그분들 다 실고 인천역까지 가요.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택시를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제가 할 거고 또 이제 그 기왕만 나온 김에 그 버스 지금 우리가 버스가 안 다니는다 그랬어요. 너무 그냥 시골에 가면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다니는데 언제부터 그럼 가끔 가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이 내가 가야 할 시간, 뭐 서울, 인천 시내에 올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제 생각에, 이 택시를, 희망 택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아주 음지 지역에서 내가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1,500원만 내면 내가 원하는 인천시를. 그러면 나머지를 인천시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라리 버스로 운행하는 게 나을까. 희망 택시를 많이 공급하는 게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이제 전 읍면을 확산시켜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택시가 많아야 되는데 택시가 보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해결을, 차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진행하는 길이 어둡다는 이 주제에 교통 문제까지,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요? 네. 이거 흔들려서 제가 잡고 있어요. 아우, 멋지세요. 네, 톱하게. 훨씬 잘 되시네요. 우리 동네에 멋진 공원이 필요해요. 상공공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인천이 공원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원이 우리가 대표적인 공원이 상공공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천공원이 있고요. 네. 또 그 앞에 안흥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뭐 동네에 곳에 조그만 공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이 화성이나 용인에 가보셨어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차 차량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위에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가 공원이면서 힐링하는 장소고 또 조깅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심에 숲을 많이 조성을 하고 가족공원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을 제가 많이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고산 들어가면서 추진해야 될 계획으로 우리가 몇 개 공원이 있는데 우선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 문천 근린공원이 하나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울천에도 울천 근린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에도 이게 독화천에도 독화천에 생태 종합 생태 수변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캠핑장도 조성하고 있고 또 모방면에 쓰레기 인간형 공원에 거기를 갖추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요. 설성면에 노송산이 있습니다. 노송산에도 가족 산 공원을 만들 겁니다. 또 가까운 구간에도 효양 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효양 공원을 제가 멋지게 꾸며드리고 이래서 공원을 많이 여러분들이 진짜 주위에 담아서 공원을 산책하고 조깅하고 공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지금 설공공원이 상당히 멋지죠. 거기에 보면은
인공 태평도 있고 또 음악 분수도 있는데 상당히 멋진데요. 거미도 지금 제가 멋진 야경용 조명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경험을 보낼 수 있도록 공연 환경으로 제가 계산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공원까지도 이렇게 2010년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친환경 생활 공간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수소 충전소, 수소 차도 아직 많이 배포가 안 됐지만은 이제 수소 충전소 이런 게 저희 2010년 공식이라서 지금 거점을 있는 주요 거점들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정리 충전소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도 통해서 탄소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별 독특한 문화 상품을 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도 저희가 추진해서요. 우리 인천의 미래가 좀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들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공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공간들이 많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봐요! 와! 네, 시장님! 시내로 나가려면 길이 막혀요. 요거 아까 말씀해 주신 교통 네. 문제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동 첫째 조건이요.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관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서울로 가거나 이게 지금 경광선으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거나 성남으로 가거나 이런 거 많이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교통관에서는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광선이 있고 자동차도 정도가 있고 또 부발에서 충북까지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죠. 또 내 후면이면 수소에서 부발까지 오는 SRT가 들어줄 거고요. 지금 우리가 광역 버스와 2001번이 잠실까지 반직통으로 가는 거고 또 3401번이 강남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버스나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아주 좋다 보니까 여기서 직장을 찾기는 하고 서울로 그래서 배드타운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내부 교통망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교통망에 맞춰서 자격도시를 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조금 모자랐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계속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만 짓다 보면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전부 그분들이 서울 가서 일을 보거나 자격도시가 자격도시로서의 이거를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 서울로 가고 인천에는 껍데기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역세권 개발을 지금 인천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등역이나 인천역이나 부활역이나 계속 여기를 통해 아파트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와서 사실은 제가 그거를 발전시켰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도 물론 짓지만은 사는 공간도 필요하지만은 신등역 같은 데는 차라리 문화센터 이렇게 테마가 있는 신등역 같은 데는 신등역에 와서 가까우니까 주차장 도로라도 가까우니까 거기 와서 무슨 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좀 구축을 해주고 또 부발은 하이닉스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첨단 도시로서의 이런 걸 갖춰주고 또 2000년은 아무래도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상권이나 아파트나 이런 걸 줘서 여러분들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살짝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통망이고 교통망이고 자족 도시를 만드는데 신혈을 여기서 먹고 마시고 또 여기서 놀고 이런 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빙어를 우리가 여기서 인천이 진짜 워낙 큰 도시 이렇게 들리는 가게 된다고 제가 보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개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정우 나 이사 와야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볼 집이 있겠죠. 네. 아파트를 이제 많이 짓다고 하시니까 이사 옵시다. 근데 이사를 오게 되면 또 하나 사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동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울도 그렇죠. 주차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주차 문제. 이에 대한 좀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맞아요. 주차.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4일 공출 전에 어젠가? 어제 남충공원의 224명이 일단 임신회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달 말이면 지금 저희 공동공장의 664명이 또 다시 물죠. 그거 외에도 제가 앞으로 우리 증포 30 거미도 지금 주차타워 그다음에 구발 아미지그의 공용 주차장 아니고 그다음에 중일동에도 주차타워를 추가로 건립을 할 거예요. 지금 거기 옛날에 시장님이 계시던 관사에 지금은 조그만데 거기에 저기 부산공직하고 양평 해장국까지 넓어서 이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타워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주차하는데 어려운 것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을 덧붙여서 배를 이용하시는 것도 불편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할 거고요. 또 노선도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시민들의 고질적인 교통문화 해소하고 지역분들도 살리고 보시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인천시를 지금 세심하게 살림을 꾸려보시고 앞으로 꾸려가실 김경희 시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주어졌지만 사실 각각 주제에 맞게 답변만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던 게 그만큼 많이 고민하시고 연계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김경희 시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천시 사회자동력 대한회장 이희범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이천산의 그 어려움을 보충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농업인단체 농업조합단체를 모시고 쌀팔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 이선사를 다 송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많이 애국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김동연 지사 그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뭘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국 그러면 여기 우리 이천에서 그 내놓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참 애국은 식구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쌀을 좀 많이 잡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국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밀가루 수입이 많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도 우리 이천 대한민국 최고 인근리더 쌀을 좀 등한시에 실은 것 같고 특히 이천 시민들이 더 많이 실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잡숴주시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서석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천 쌀은 우리 김경희 시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굳건히 믿고 저는 쌀자문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맛있는 쌀, 대한민국 최고 쌀을 생산해서 약속을 드리고 시장님한테 하여간 계속 그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그 이상별 회장님도 처음에 이제 좋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애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서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쌀, 특히 인도님도 이천 쌀고 이천 분들은 많이 서서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하여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대책의 어려움 속에 2022년 시민과의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에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워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전 시비통에 가는 신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천시에서 51년 동안 거주하면서 시장님과 공직자리에서 만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광의 자리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평소 거주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3년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시내 자영업자 등이 휴폐업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중앙정부와 전임시장이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지만 이 금액은 당시 어려움을 하게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시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 4,500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 1조 8천억에서 8,500억에서 봐도 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특히 대면 접촉을 접촉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과 어려운 빈곤층들에게 일자리 생계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이제 Q&A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전에 약속 없이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약속 없이 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저기 말씀하신 거는 네.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왜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까지 그런 얘기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선생님하고 따로 만나서 설명해드리고 하고요. 다른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흥동에 사는 연년생 둘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인데요. 워킹맘이기도 해요. 근데 응급소아과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가 아팠을 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저녁쯤에 아팠어요. 갔는데 거기서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수족부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병까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에 산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응급소아과 전문의를 많이 영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또 아이들이 재활 필요할 때 이천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제가 소아과 의사 괜찮은 분 오시라 했는데 몇 달째 지금 안 오셔요. 엑소를 의사 공부를 많이 했나도 안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약속드린 대로 여기 소아병원 제가 유치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예 전문병원으로 따고 여기 이천시 의료원에도 소아과가 없어요. 선생님이 안 오셔요. 오시라고 해도 그 부분까지는 안 오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 제가 다른 데 가도 늘 어머니들한테 권위상 받는 게 이게 애들이 밤에 아플 때 데려갈 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인천 의료원에 그 소아과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던 일을 할 거고요. 정 안 되면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가 되도록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민간보건경영장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유천시설자동연합회 사무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생활권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희 남부 일면은 다크가 너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역의 개발지역을 좀 풀어줄 수 있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걸 풀어야 돼요. 개발지역이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일면에. 지금 고민해서 좀 조금씩은 좀 풀어줄 수 있나 하는 거 첫 번째고요. 네, 일단 먼저 답변 좀 드릴까요? 두 번째는 이천시 전체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네.
지금 이날 기자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다를 빠른 시기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12월 달에 배정 나온다고 되는데 빨리 좀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국권 있으면 가고 있어요. 네. 2년 전에 지금 올해 남한산성 피해를 많이 본 거 뭐냐 2년 전에 율변 지역에 저수지 터지고 개울이 터져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타지역에서 저희 도움을 많이 안 주셨고 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애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나라에서 무이자자금으로 돈을 좀 빌려주셔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황기 일이에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올해 유면 지역에 또 실수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자금들을 지금 메꿔야 되는데 여행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조정해서 1년 정도만 더 유예를 해줄 수 있나 그걸 시에서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 가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발자금과 프로종업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거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이 우리가 수도권 정비기획법 때문에 공탕 먹고 있어요. 83년도에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구실로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예요. 연천구 수도권이고 강화도 수도권이고 가평도 수도권이에요. 또 여기도 장원 수도권입니다. 즉 수도권하고 또 저기 개원 하나 건너서 강호군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호군이 많이 발전되고 장원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략을 바꿔서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고쳐달라고 수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발대학교도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안 돼요. 정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국가시설이 들어서는지 어떤 중요한 뭘 설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뭘 가져가서 용기만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전략을 제가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계절 근로자. 이제 사실 제가 계절 근로자를 바로 해드리려고 이제 해드린다고 했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저쪽 코로나 이후에 저쪽하고 얘기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외국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외국에서 사람을 안 버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금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네. 코로나 영향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그쪽 사람들도 이게 배가 불었어. 여기저기서 막 오래오래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그렇게 매질러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문제. 2년 전에 그 요면 지역이 침수가 많아요. 재난. 예, 그 재난지원금 무자자금을 좀 받았는데요. 2년 후에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없어서 농사를 거의 못 줬고요. 또 올해 요면 지역에 침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갚으려고 준비했던 돈들도 하우스 복구하고 시설적으로 복구하냐고 많이 투입이 돼서 여력이 없는데 그 자금을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노예배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국가자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픈집 생각에 있는 질의응답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네, 우리 이 세 질문을 마지막 우리 흥장 질문으로 받고요. 오픈 채팅방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픈 채팅방 질문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시험이 잘 안 가서 도시장을 세워서 자 일단 남부시장실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원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물어봤습니다. 도시장하는데 질문이요? 이게 문무창고가 여러 남은 참고시간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겠군요. 우리 인천에 있다고 보면 교통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문무창고가 상당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어제도 돈을 주는데 문무창고 옆에 사시는 분이에요. 문무창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와서 문무창고를 하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옆에 주거지를 갖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밤에 그 남편하고 같이 오셨는데 보니까 남편이 말씀을 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계속 하얀 옷을 입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집을 사가는 얘기. 그냥 문창고가 공사하느라 그냥 계속 시끄러워 자기 남편도 아프고 그냥 자기가 죽겠는데 이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제가 공무원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많이 그 업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만약에 80명은 보다 나아서 또 많은 분들이 사주십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남부 쪽에 보면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연기 뭐랄까 쓰레기 그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그냥 다 오셔, 거의 다 오셔갖고 그거 해결해달라 그러는데 또 본인은 또 그 쓰레기 하시는 분은 딴 데다가 또 건물 하나 정했고 여기 쓰레기, 이 쓰레기를 자기네는 냄새가 안 난다고 옮기시고 또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하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안 해셔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 이게 이런 그런 문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잘 산출을 잘 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숙제를 보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인명이라는 것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가슴 아프고요. 또 오셔서, 남부에 오셔서 지금 또 이렇게 잘 되신 케이스도 있고요. 오셔서, 간단하게 제가 바로바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튿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여튼 저거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거 뭐 개인 갖고 있다고 매일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제가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렇지 않나 주위에서 좀 공부를 줄 수 있는 거 또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해드리겠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남부 시장실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나 이거 오늘 질문 못하면 집에 가서 잘못하면 반드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나 집에 가서 잘못한다 해서 두 분이 왜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고 두 분의 질문만 좀 마지막으로 받아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여성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마당을 해서는 이웃으라고 하는데요. 나오나요, 이게? 마당이요? 네, 마당이요. 잘 안 들려요. 오촌에서는 네. 이웃으라고 하는데요. 저희 네.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후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 2019년부터 이 축사 문제 때문에 시에다가도 민원을 넣었어요. 경기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원 1위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길, 공원, 뭐 미래지향적인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다 공감이 가지만 근데 그 시전, 2019년도 이전에 문제점, 그러니까 축사 그 분뇨 문제랑 냄새요, 그게 지금 그 문제랑 그리고 이제 그 물류센터, 평호시설이라고 불리는 물류센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율면이나 이런 쪽에 계시면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교통 문제, 뭐 자동차나 뭐 주차 문제는 하지만 그 보행자, 시민들의 보행로 이런 게 지금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80대, 70대 그 노인분들이 이걸 끌고 다니시면서 그 많은 25톤짜리 아니면 뭐 중장비 하는데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다니세요. 왜냐하면 물류센터나 이런 걸 그냥 길만 넓혔지 보행자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고 실제로도 교통사고로도 많이 이어지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2019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뭐 가속카메라나 아니면 보행거나 이런 걸 확보하게끔 민원을 넣고 있지만 예, 시
뭐 이거 뭐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말씀하실 때 뭐 길을 넓히고 뭐 주차장을 넓히고 이거는 엄연하게 그냥 자동차 시민의 어떤 시민 자체의 그 권리 보행 권리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된다는 게 과연 그 시정 정책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좀 하는 게 2019년부터 이제 뭐 공원이 있고 와 우리는 뭐 관광지가 너무 될 거야 밖에 뭐 무슨 뭐 이렇게 2천이 끌 거야 하지만 냄새 때문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오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냄새냐고. 굉장히 무슨 썩은 냄새냐고 할 정도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2번이랑 마지막 세 번째 건은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생긴 이천시의 그 시외버스 터미널 이 부분이 지금 이천 뭐 전 시장에서 이게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한다 이전을 한다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40년 넘게 이 부분에서 해결하지 않아서 이제 시장님이 어떤 4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려고 예 오늘 월차까지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왜 한 번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다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유 마지막에 그냥 무거운 걸 하나 뚝딱 예 맞습니다. 고용노 문제 고용노 이하는 것은 사실 인천시가 거의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제조사를 제가 해가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거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길변에 가니까 물차도 옆에 어르신들이 거의 70%가 사시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엄청 그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해서 우선적으로 뭐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분뇨도 그렇고 축산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냄새가.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 냄새를 빨아들이는 이런 기기를 지금 이제 그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접한 대로 저희가 시기를 들여서 해도 이렇게 차차차차 조치해 나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은 자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은 저희가 그 지금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팔렸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사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거기다 시외버스에다 그냥 올려서 짓게 할 건지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을 딴 데로 옮길 건지 그래서 이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너무 인천에 너무 많다.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처리해 나가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천 안흥동 포화불기사 주차 대표 회장입니다. 박경호 회장입니다. 이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들의 수반 사업과 저희 동네 안흥동 전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반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에 대한 수반사업 요청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어린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예. 생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위험할 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수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연습을 할 만한 그런 뭐 멋진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살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저희 동네 서희 청소년 문화 건설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번 같이 재설계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 요청사항입니다. 저희 동네가 2층에서 가장 높은 하늘마을입니다. 전부 다 4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정차 그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불법 주차가 너무 심해서 차 될 데도 없고 대고 싶어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뭐
땅을 사고 싶어도 땅값도 너무 비싸고 이런 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중리동이나 중포동이나 이제 시장님께서 공유주차장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네 꼭 좀 만들어주십시오. 네, 이게 가상공과 할 때 사실은 우리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됐어요. 그래 확보된 상태에서 통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아무튼 오늘 아주 어렵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수영장은 지금까지 청년센터라고 있는 진실에 항상 수영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천시에서 수영장은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렇게 어린이 수영장이 작게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 어린이 공원에다가 한쪽으로 수영장을 이렇게 해주면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우선 뭐 이게 큰 아주 멋진 데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